포토샵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전에는 도구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는 툴도 있고 새로운 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자주 쓰는 도구들끼리 모아두고 싶거나 헷갈려서 따로 분리하고 싶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도구바 자체를 나한테 맞춰서 커스터마 시킬 수 있어요. 먼저 도구바의 맨 아래쪽 채색 컬러 바로 위쪽에 보시면 점점점 모양이 있어요. 이 버튼을 꾹 눌러주거나 오른클릭을 해주시면 에디 툴바라는 메뉴가 있어요. 에디 툴바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왼쪽에 툴바라는 영역에 있는 툴들이 현재 내가 작업하면서 바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또 오른쪽에 엑스트라 툴바라는 영역에는 현재 도구바에는 추가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현재 모든 도구가 다 꺼내어져 있어서 엑스트라 툴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구의 추가 및 삭제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툴바 영역에 보시면 도구들이 영역별로 함께 모여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건 도구의 그룹이에요. 기능이 비슷한 도구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묶어둔 상태를 표시하고 이렇게 묶인 도구들은 마우스를 꾹 누르면 나타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툴바에서 빼고 싶은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엑스트라 툴로 끌어다 두면 툴바에서는 툴이 삭제되고 추가 가능한 엑스트라 툴바 영역으로 해당 툴이 이동해요. 반대로 엑스트라 툴에 있는 툴을 툴바로 드래그해서 끌고 오면 도구바에 추가되게 돼요. 이때 그룹을 지어주려면 도구의 영역으로 추가해주시면 되고 따로 배치하고 싶다면 영역이 아닌 부분으로 드래그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올가미 툴을 보시면 기본 올가미 툴과 직선 올가미, 자석 올가미가 그룹화된 걸 보실 수 있고 도구바에서 사용할 때도 올가미 툴을 꾹 누르면 하단에 위치했던 다른 올가미들이 보이게 되죠. 그룹으로 이루어진 도구 위치를 옮기고 싶다면 도구 영역의 끝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한 후 옮겨주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도구바가 바로 변경되면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실제 작업할 때 가장 편한 구성으로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작업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볼 수 있겠죠.